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쓴 치약과 비누에 그리고 TV와 화장품. TV에도요? 그럼요. 그리고 빨래 세제와 주방 세제. 모기 잡는 살충제와 탈취제까지. 아니, 잠깐 사이에 쓴 이 제품들에 다 화학 성분이 들어있다고요? 에이, 그래도 이런 성분들이 좀 들어있다고 문제가 될까요? 모르시는 말씀.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화학 성분이 첨가되어 있어 호흡기와 식도, 점막이나 피부를 통해 우리 몸에 흡수되고 있다고요. 몸 안에서 들어와서 얘가 배설되는 데까지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.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세포나 장기에 손상을 미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뭐 짧은 것일수록 그런 가능성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, 짧다라고 해서 또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 그 사이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. 들었죠?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. 첫 번째, 샴푸. 오늘 아침에 나도 쓰고 나왔는데. 대부분의 샴푸에 들어있는 페녹시 에탄올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요. 이 성분은 중추신경 억제와 구토,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해요. 방부제라고 하면 화장품에도 들어있잖아요. 파라벤, 맞죠? 근데 이 성분이 화장품에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해줘서 화장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하던데요. 맞아요. 하지만 파라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생식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해요. 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으로 사망한 28명 중 18명의 세포 조직에서 파라벤 성분이 검출. 그래서 파라벤이 유방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도 해요. 그러니 여성 여러분들 모두 주의하세요. 왜 이러세요? 요즘 남자들도 화장은 기본이라는 거 모르세요?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주의하세요. 이번엔 세제로 넘어가 볼까요? 세제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요. 알아요. 세제 속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잖아요. 이 성분이 있어야 기름때가 쏙 빠지죠. 하지만 계면활성제인 알킬페놀류는 일부 국가에서는 생산과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니 주의해야겠죠.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스프레이형 제품들 있죠. 이러한 제품들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돼요.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러죠? 직접 보여드릴게요. 밀폐된 방 안에서 모기살충제를 2초씩 10번 정도 뿌린 후에 공기 성분을 분석해봤는데요. 1급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37.7% 증가했고, 특히 유해화학 물질로 지정된 톨루엔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. 모기 스프레이 제품이라든가 이런 건 살균용 제품이다 보니까 성분이 어느 정도 극미량으로 들어간다든가 어떤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항상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또 그 외 제품에도 어떤 원래 포말데하이드 아닌 성분들이 또 사용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게 이제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. 특히 스프레이형 제품은 호흡기에 침투하기에 가장 좋은 크기로 분사되잖아요.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. 네, 매일 쓰는 제품들인 만큼 성분에 대한 정보와 관심은 필수겠죠.